저는 고문사에 대해서 사연이 좀 있어서 저기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 전에 항상 고문사를 한 4년 정도 한 달에 두 번 초하루 엄마를 모시고 항상 여기로 왔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딱 뵀을 때 그날 아침에는 엄마랑 싸움을 했어요. 오는 길에. 근데 이제 마이앱 딱 올라갔을 때 촛불을 켜는데 정수리에 그냥 이게 이 저기가 촛불 그 이 날카로운 게 찔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피를 엄청 흘리면서 내려왔는데 그날도 엄마랑 안 좋아서 엄마가 나를 참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문사에 오늘 오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좀 가슴에 있는 걸 풀어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저를 절에 오지 말라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어디 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랬을 땐 거기를 가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이 절에 와가지고 초를 켜는 데 어떤 부상을 입을 정도로 뭔가를 충격을 받은 게 있다면 오미소 싸움이서 왔을 거예요. 네, 싸움 왔어요. 아, 부정을 타고 왔다 이놈아 이러고 한방 때리고 계단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울을 찍어갖고 오늘부터 안 낫는다든지 뭐가 툭 넘어져갖고 막 이렇게 툭 이래가 어떻게 상처를 입어가 그때 그렇다든지 그렇게 한 대 맞는 거라. 왜? 네가 이 절에 다닌 게 1, 2년 다닌 게 아니었다. 그러면 네가 공부가 돼가 있어야지. 왜 공부 안 된 게 표가 나냐? 어째 이 도량이 오면서 싸움이서 오냐 이놈아. 너가 어제 하려 왔다면 싸우는 걸 용서하겠다마는 이 도량이 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냐? 도량이 오면서 어떻게 싸움까지 하냐? 다투냐? 그것도 부모가 하고 자식하고 잘한다 이놈들. 한 대 맞지. 한 대 맞은 거는 나를 아낀다라는 표시예요. 응? 그걸 다 닦고 조금 맞으니까 막 승도 나겠지. 응? 그냥 금방 풀어갖고 죄송합니다 깨우쳐갖고 모르고 싸웠어요. 이제는 안 싸울게요. 뭐냐. 그러고 이제 부모 죽이자 그다음부터 성불이 막 올 건데. 이걸 어디 다니면 물으니까 또 거기 가지 마라 하지. 이제부터 흔들린대.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제 흔들리는 게라. 흔들린 게 깨우치라고 너를 꿀밤을 준 것도 그게 그 다니면서 그걸 물을 거더냐. 이제 다른 바이러스를 먹고 이제부터 내가 흔들리면 되냐. 여기서 니를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데 이거는 공부도량이에요. 네. 어? 네. 여기가 네. 여기는 강화도 자체가 공부도량입니다. 그래서 유배를 그만 많이 보낸 거라. 옛날에 유배 보낸 데는 다 공부도량이에요. 에너지가 공부하는 놈은 다시 살려서 높은 벼슬을 줄 것이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놈은 다시 나가갖고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원망만 하다가 있는 놈은 사약을 받을 것이고 이놈아 이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너가 지금 엉뚱한 지금 원수를 만드나 이래서 유배지는 공부도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부하면 굉장히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이런 자리에서 화를 부리면 여기서 너는 쩔룩발이도 되고 그 다음 처단을 받아. 응?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라. 응? 너는 필요 없는 놈이다 이놈아. 보내보. 응. 본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찰 밑에는 공부하기 좋은 곳이야. 응? 어, 그래서 공부를 사찰에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요 주위에 도량에서 자리 좋은데 앉아 내가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초하루가 되면 사찰에 가서 그게 맑은 도량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천하 대신들을 다 청해갖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내려오면 되고 그래서 뭐 공부 1년 했으니까 좀 안 줘요? 어, 이 지랄 하면 안 되고 지금 그걸 얻으려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거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끔 두니 너무 감사하고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기도라는 거는 감사 기도지
뭐를 안 준다고 생떼서로 가는 건 그건 기도 아니에요. 응?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도랑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네가 공부가 무르익었구나. 이제 사회 나와서 무엇을 해도 되겠구나.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붙여줘서 길을 인도한다. 이거. 그러니까 또 멋진 세상을 펼치는 거지. 응? 그게 공부도랑이에요. 이해되세요? 네.